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미래통합당에서 정말 제대로 똥볼을 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통합당 윤석열 때리기,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안 검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앞장서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론은 내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된 직후에 5.18에 그 광주에 직접 가서 사죄한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보를 보면 결국엔 다시 극단적인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민주당의 폭주, 세월호처럼 침몰해야 멈출 것. 야, 진짜 무슨 뭐 누가 저렇게 비유를 합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를 쉽게 알수 있는데요. 무슨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죠. 비유를 할게 있고 안할게 있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설배해온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을 하게 됐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땐 실컷 그냥 폭주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무슨 최근에 유신 국회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아니, 그럼 박정희 씨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던 박근혜 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발 좀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선 연일 침묵하면서, 아니, 유신국회로 돌아갈 거냐? 아니, 그럼 스스로 유신국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의 그 유신국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못을 박습니까? 이거는 차명진 씨만 막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미래통합당의 뿌리에, 그 정신에 저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나경원 씨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주호영 세월호 비유에 일관된 막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인간이라면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분노해야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유를 어떻게 세월호로 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빼놓을 수가 없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온갖 일베성 발언까지도 일삼았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자극적인 얘기도 했고요. 반민특위로 우리 국민들이 분열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저렇게 볼턴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일본 얘기도 했고, 달창, 참 가관이죠. 총선 전에 북미회담 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고요. 저렇게 빠루를 들고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감, 정치 무관심, 이런 걸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마음대로 해! 민주당 국회야! 민주당 국회! 결국에 떠날 때 저렇게 레전드! 민주당 국회야! 민주당 마음대로 해! 이러고 떠나기도 했죠. 제가 정말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치 윤석열 검찰청장한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이 얼굴 누굽니까? 곽상도씨죠. 왜 곽상도를 갖고 왔냐? 과거에 곽상도씨가 민정수석 시절에 최동욱 날리겠다고 말해,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청장을 찍어내린 게 바로 지난 정권이에요. 그래놓고 염치 없고 뻔뻔하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예요? 저기는 기본적으로 역사 왜곡은 기본이고, 어떻게든 국민들을 눈속임하려 하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고찰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곽상도 씨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직접 책까지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저도 좀 청년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독립유공자 후손 기록 사업 및 처우 개선,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친일 세력들은 득세를 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은 일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일 매국 세력들과의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예정이고요. 대표적 주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경원 씨인데요. 이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말, 특히 세월호 비유, 그리고 유신국회 드립, 일당 독재 이런 걸 보더라도 미래통합당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마음 잘 접고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